자, 그다음에 5번 보시죠. 아, 예. 이거 뭐 최근 들어서 거의 많이 나오는 것이죠. 예. 매해 연속보에서지. 연속보에서 이때 처지면 괜찮아지 않아도 될 보에 처수 두께. 이건 뭐 암기로 갈 수밖에 없죠. 이때 자, 처지면 고려하지 않을 뭐다. 보 연속보 양또 양단의 양단. 양단일 때는 오자 이때 H가 예. 20 1번에 L 되겠죠. 그래서 지간 길이 현재 7m 7m이기 때문에 또뭐 FY가 또 400이고 하기 때문에 뭐다 이때 여기다가 바로 이제 뭐 21분의 저게 7이니까 예, 미리니까 10에 33밀리 하니까 예, 값이 333, 네, 3번 333밀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되어지겠습니다. 그래서 양단 연속일 때 이렇게 해서 가는 문제들이죠. 1단 연속 같은 우리가 이제 18.5가 되고 단순보라는 16분의 5가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식에다가 데이터 대입하는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예. 이거는 뭐, 그 규정 조건을 암기해서 들어갈 문제다라고 하는 것. 자, 그 다음에 6번. 교수 전당도 부위가 60이다. 이때, 자, 이거죠. 예. 최소 전단 최고는 없이 예, 견딜 수 있다. 이건 콘크리트만으로서 이제, 콘크리트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. 그때, D는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죠. 이때. 이 문제 자체가 이때 콘크리트만으로서 먼저 만으로서 이때 견딜 수 있는 것 견디는 뭐그 조건 되겠습니다. 자 되겠죠? 그래서 이때 즉 계수 전단력이 뭐다? 전단력이 파이 머시죠. 파이 머시의 2분의 1보다 적을 때 뭐다? 이 조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. 콘크리트만으로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요뭐 관계되는 것들에서 2분의 1에다가 파이에다가 VC는 6분의 1 람다 VC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뭐다? 예, 전단 강도가 되겠죠. FCK에다가 BWD 해가지고 요 조건에서 뭐다? 이때 이 문제에서 예, 요걸 찾아라 이런 이야기죠. 예. 됐죠? 예. 하고 예. 그럼 요 식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할 때. 물론 이거 식 정리해가지고 해도 좋은데 필요 없이 뭐다 요시에다가 뭐 그냥 2분의 1 그다음에 이거 뭐다 파이는 0.75 뭐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예 아무 말 없으면 뭐다 람다는 뭐다 람다는 그냥 뭐다 1.0이 되고 예 FCK가 현재 뭐다 예 24가 되고 그다음에 B가 뭐다 이것이 350이 되고 그다음에 VU가 60 곱하기 10에 3승하게 되니까. 자, 이때 바로 쭉 나눠주면 되겠죠. 그래서 D를 구해봤던 D가 이제 560, 560에는 예, 1번이 답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, 간단하게 또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. 예. 전단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. 전단에 대해서 이제 전단 측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주인장 측근에 뭐 45도로 되는 이상으로 되는 스트랩에 대한 이야기고. 예. 그다음에 굽힘 측은 뭐다 30도 이상 이런 뭐 경사 스트랩보다 45도 이상 네, 요거 뭐 가장 기본적이고 예. 그다음에 FI는 뭐뭐 FIT는 500을 넘어갈 수 없다 맞죠? 예 맞고 예. 1번 2번은 맞습니다. 자 그다음에 또 예. 이건 이제 4번이 답이죠. 4번이 때 만약에 이제 그 용접 이형 철망이죠. 용접 이형 철망을 전단 철근으로 사용했을 때마다 이게 5비가 아니라 600거도로 다볼수 있다는 것이니까 용접 이형 철망은 뭐다 전단 철근보다도 전단에 대해서 효과적이더라. 그래서 좀더 많이 보고 그냥 600까지 다볼다볼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. 7번의 정답은 4번이고 예. 전단 철근은 그냥 500이고 용접 이형 철망을 전단으로 쓸 때에만 600입니다. 예.